여러분들이 사람이 헛구설 헛수구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네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야. 첫 번째 아내, 두 번째 아내, 세 번째 아내, 네 번째 아내. 네 번째 아내가 뭐예요? 네 번째 아내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? 몸. 세 번째 아내가 뭐라고 그래? 세 번째 아내 뭐예요? 아니, 내가 옛날에 강의했는데. 그럼 이 첫 번째 아내는 뭐예요?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이 네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자가 어느 아내가 자기 따라오는가 봤더니 네 번째 아내는 못 따라오겠대요. 맞아. 죽어버리니까 몸이 죽는데 어떻게 따라옵니까? 두 번째 아내 자식이야. 자식 따라옵니까? 아니요. 다 따라옵니까? 세 번째 아내는 명예야. 자기 명예가 따라옵니까?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아내도 엄청난 애교가 많아. 그런데 이 몸이라는 아내는 부부지간에 섹스를 하거나 막 사이좋게 놀 때 연애할 때 좋아. 이게 아주 좋았는데 제일 먼저 달아나 버려. 죽는다니까 달아나 버려. 이런 명예 달아나 버려. 자동으로 달아나. 이거는 정년퇴직하니까 달아나 버리는 거야. 어제 육군대장이 왔지만은 대장 달고 있을 때와 떨어졌을 때 달라 안 달라요? 달른 거예요. 달아나 버려 죽기 전에. 그 다음에 요 자식 따라서 죽습니까? 죽음 직전에 가면 빠이빠이 아빠 잘가 잘 이래버려 그냥. 그러니까 요 놈도 못 따라와. 그런데 뭐가 따라와? 업이 따라온다고 그래요. 업. 내가 진 남한테 잘못한 거 남한테 잘해준 거 그거는 죽음 이후까지 따라와. 따라가지고 요 첫 번째 마누라는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업에 업을 잘 지어야 되겠죠? 네. 요것만 따라오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. 지금 여러분은 요걸 추구하고 있는 거야. 요걸 추구하느라고 정신없이 남과 싸우는 거야. 요걸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? 네. 좋은 업을 쌓아야 되겠다. 그런데 이 좋은 업은 따라오는데 여기서 진짜 업은 뭐죠? 호갱령을 만나버리면 이게 필요 있어 없어? 없어져. 맞죠? 호갱령을 따라와 버리면 업이 소용있나 없나? 과거의 모든 업이 스톱! 맞아. 맞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식이나 명예나 자기 몸을 위해서 큰 좋은 거 입고 먹고 하려고 남과 싸우는데 이것이 다 헛고생이야. 나중에 죽을 때 딱 쳐다보면 야, 내가 허갱령 한 번 더 만나는 것마다 못한 짓을 하고 다녔구나. 내가 저 사람 지금 뭐 사기꾼이다 저거 거짓말. 아니 그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오비니까 그걸 저가 이해할 수가 있나? 그러나 아, 그게 진짜였구나. 그래서 허갱령한테 하늘궁에 한 번 온 그 업 때문에 백궁으로 간다. 그럼 얼마나 좋아? 응? 여기가 내가 전등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는 깜깜해 밤에. 스위치 하나 올려버리는 게 허갱령이야. 맞아. 네. 이 업으로 깜깜한데 스위치 하나만 올려버리면 밝아져 안 밝아져? 뭐 단계적으로 밝아집니까? 확 밝아져 버려. 그러니까 전생에 어두운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하늘궁에 와서 이 명당 자리에서 백궁의 출입구야. 여기가 백궁의 출입구에서 허갱령을 만나고 가는 것은 나중에 죽을 때 남는 업, 이 업을 일시 소멸해버리자 이 말이지. 이거를 도를 통해서 소멸하려면 거의 불가능해. 맞죠? 네. 이거 도통해가지고 소멸하는 사람이 석가모니 하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야. 알겠죠? 네. 업을 소멸하고 석가모니는 죽을 때 업 때문에 죽었어. 왜? 독약이 있던 음식을 상한 음식을 먹고 배가 뒤틀려서 돌아가서 안 돌아갔어요? 80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업이 아닙니까? 맞죠? 심지어 석가모니가 잘못된 상한 음식을 먹고 돌아갔는데
그 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들이 호갱이를 만나면 그 업은 다 소멸돼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이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이 불러봐. 넌 시험하게 right now. 자, 허경이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